공포의 항암 치료 꼭 받아야 하나에 관련된 건데요. 항암 치료 자체가 무서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암을 도려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네. 수술적으로 암을 모두 제거하면은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1cm의 암 조직을 이루는데 약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몸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항암치료로서 완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보조 항암치료가 효과를 입증한 암들이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그리고 폐암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항암치료로 완치율이 약 30%나 상승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받으셔야 되는 치료이고요. 이제 만약 전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장기에 퍼져서 어떤 고식적, 저희가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고 암의 크기를 줄어들여서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항암치료도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환자들한테 큰 부담을 안 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결정적으로 생존율과 완치율을 높여준다는 데는 이제 모두가 동의를 그렇습니다.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. 이게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답니다. 뭐 식욕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섭생을 못하시고 머리카락 빠지고 뭐 피부 색깔도 변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방법인가 보죠? 이 항암제의 작용 기전은 일반적인 세포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줌으로써 특히 암세포들은 굉장히 그 주변 환경에 예민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주변에서 혈관이 잘 공급이 안 되든지 또는 성장인자가 떨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정상세포들은 상당히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매번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고 또 오래된 수명이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는 장기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강, 소화관, 그리고 골수세포들,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같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. 네. KBS